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부는 바위섬입니다. 이 곡은 이제 플랫이 붙어 있는 곡이죠. 그래서 그 바장조 또는 그 F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곡의 특징은 이제 C프렛이 나오는데 C프렛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라를 잡고 사이드키를 누르는 겁니다. 예, C프렛은 이제 라를 눌러주시고 앞에 라죠. 라두 키를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사이드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 부분을 이제 검지손가락의 맨 밑에 세 번째 마디쯤, 맨 밑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눌러주십니다. 앞에 이렇게 연계될 수 있게 누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 방법은 C를 누르고, C만 눌러주시는 겁니다. 라를 누르는 게 아니고 C만. 하나만 누르고, 오른손에 파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C프렛이 되죠. C프렛 잡는 방법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오늘은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악보를 읽어보도록 하죠. 라솔라 라라도파 미도도 이제 한 박자 반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계시죠?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라솔라 라라도파 미도도 이렇게 되죠. 투투로 해보겠습니다. 투투투 투투투투투투 이렇게 됩니다. 네,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죠. 이렇게 됐습니다. 네, 2번 하겠습니다. 2번. 2번은 도샵이 나옵니다. 도샵 키는 처음에는 우리가 그다 놓는 키를 배우신 기억은 있으시죠? 도샵은 다 놓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레 다음에 오는 도샵 키는 요두 개만 띄워줘도 도샵이 됩니다. 맨 위에 키죠. 맨 위에 키를 두개 띄워주시면 도샵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레와 레 사이에 도샵이 나올 경우에 사용되죠. 레는 다 잡는 키고 도샵은 다 놓는 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좀 불편한 운지가 불편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두 개만 띄워주셔도 도샵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키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프렛이 나오는데 C프렛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는 C와 파를 잡는 C 하나 그 다음에 파 잡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이두 키만 잡는 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악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 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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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솔, 둘, 셋까지입니다. 예, 뒤에 나오는 도라는 3번에 연결되는 멜로디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레, 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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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솔, 둘, 셋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투트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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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이렇게 되겠죠. 악기로 해봅니다.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오죠. 3번은 뒤에 도라 파미가 됩니다. 뒤에 3번서부터 읽어봅니다. 도라 파미 파 솔라라가 되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도라 파미 파 솔라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트로 투투투 투투 투투투 이렇게 되죠. 악기로 해봅니다. 다시 해보죠.
다음에 예, 4번 합니다. 4번에는 또 C프렛이 나오는데 아까는 이제 C하고 파하고 잡는 C프렛을 사용하셨지만 여기는 라를 잡는 C프렛 기억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뒤에 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라를 잡는 C프렛을 하시면 라에서 사이드키를 눌러 주었다가 사이드키만 뛰면 라가 되겠죠. 예, 그런 경우를 사용해 보도록 하죠. 예, 개명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 라, 솔, 파, 솔, 둘, 셋. 여기서도 저 뒤에 라, 솔은 맨 앞에 5번에 연결되는 멜로디입니다. 여기서는 솔까지만. 시, 라, 솔, 파, 솔, 둘, 셋 합니다. 그 다음에 투트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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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이렇게 되죠. 악기로 해봅니다. C프렛은 라 잡는 C프렛이라고 했죠. 다시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 라 솔은 5번으로 연결된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도드리 표시가 있습니다. 도드리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앞에 예, 이렇게 도드리 표시가 다시 나오면 이쪽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예, 이쪽에 뭡니까? 라, 솔, 라로 연결을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쭉 반복을 하시고 예,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이 연주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을 뺍니다. 1번을 빼고 2번서부터 연주를 하는 거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여기까지 연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하신 다음에 1번은 빼고 2번으로 갑니다. 네. 2번 가로 6번서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6번 멜로디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뒤에 멜로디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 라, 솔, 파, 파, 둘, 셋까지가 여기 프레이즈가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보죠. 시, 라, 솔, 파, 파, 둘, 셋 이렇게 됩니다. 투투로 해보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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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이 되겠죠.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라 잡는 C프렛을 하시게 되겠죠. 다시 합니다. 예,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은 여기서부터 멜로디가 시작되겠습니다. 도도 파 파라솔 파 미 도도가 되죠. 다시 합니다. 도도 파 파라솔 파 미 도도가 됩니다. 투트로 해보겠습니다. 투투투 투투투투투 투투 이렇게 되죠.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네, 그 다음 8번 해보겠습니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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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미, 레, 미, 레, 도가 되죠. 다시 합니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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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미, 레, 미, 레, 도가 됩니다. 투투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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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네, 그 다음 멜로디 해보죠. 9번입니다. 파, 미, 파, 라, 솔, 파, 미, 도, 도가 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 미, 파, 라, 솔, 파, 미, 도, 도. 투트로 하겠습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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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기타입니다. 네, 그 다음 멜로디 10번 멜로디입니다. 10번 레, 레, 파, 솔, 라, 솔, 둘, 셋. 여기도 여기까지가 프레이즈죠. 다시 합니다. 레, 레, 파, 솔, 라, 솔, 둘, 셋이 됩니다. 다시 해보죠.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11번 해보겠습니다. 11번은 여기서부터죠. 라, 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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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파, 미, 도, 도. 처음에 했던 멜로디하고 같습니다. 투투로 해보겠습니다. 투, 투, 투.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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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렇게 되겠죠.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되고 있으시죠. 그 다음 12번 12번은 이제 레와 레 사이에 도가 나오면 맨 위에 키 두 개만 띄워주기로 했었죠. 레디레 레라 솔까지입니다. 다시 레디레 레라 솔입니다. 투투로 투투투 투투투 둘 셋까지입니다. 악기로 해보면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멜로디 13번은 여기서부터죠. 도라파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8분 쉼표가 나오죠. 8분 쉼표는 내려갈 때 읏 하고 속으로 카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읏할 때는 혀를 리드에 살짝 대주시면 소리가 딱 멈추게 되겠죠. 도라 도라파미 읏 파솔랄라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도라파미 읏 파솔랄라 이렇게 됩니다. 투투를 해보면 투투투 투 읏 투투투투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면 그 다음에 다시 14번 멜로디 해보겠습니다. 시라 솔 파 파, 둘, 셋, 넷 까지. 다시 합니다. 시, 라, 솔, 파, 파, 둘, 셋, 넷 까지. 여기서도 이제 C프렛은 그, 라 잡는 C프렛을 사용합니다.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악보가 차츰 눈에 들어오시죠? 네. 좋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